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네, 9월 2일 목요일, 네, 오늘장 주목해야 될 7 재료주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네,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인데요. 자, 그럼,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삼성전기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상 좋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매출액이 지난 2분기 대비 1.1% 증가한 2조 5천억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3분기에는 네, RF PCB 연경성 회로 기판이죠. 네, RF PCB가 이제 성수기 이제 돌입합니다. 그래서 RF PCB는 OLED 패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네, 기판인데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삼성과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신 모델들을 이제 출시합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이 RF PCB의 수요도 상당히 크게 네,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M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사의 생산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그래서 산에 지금 긍정적인 네, 역량이 예상되고, 그래서 MLCC 업황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개선세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8월에 그렇죠 시장 역량 때문에 240일 선도 깨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기 좀 지금 구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단기로는 한 19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업계에서는 중장기로 한 26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과 투신 쪽에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관심 있게 볼 종목은 SK렌터카입니다. 네, SK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3분기 네,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는데요. 특히 네, 제주도의 단기 렌탈 수요가 네, 호조세를 네,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가 가장 성수기죠. 네, 휴가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성수기고요. 그래서 성수기 제주도 쪽에 단기 렌탈 쪽에 실적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차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뭐 렌탈과 중고차 매각 등 이런 모든 부분에 호조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법인의 또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면서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SK렌터카하고 LG렌터카가 통합하면서 올 연말까지 차량 등록 대수와 운영 대수의 점진적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K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델타 변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면은 영업 환경은 더욱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K렌터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8월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6,000원 근방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한 1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전망되는데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SK렌터카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세 번째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네, 뭐 포스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뭐 주가는 네,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뭐 글로벌 철강 업체들의 네, 주가는 뭐 중국 정부의 네, 탈탄소 속도 조절 언급이 나왔던 지난 7월 30일, 네, 7월 30일이 바로 여기죠. 네, 7월 30일, 네, 이전 수준의 네, 주가 수준을 이제 상회하거나 네, 회복하였습니다. 근데 네, 아직 뭐 포스코는 네, 우리 시장에 또 8월에 또 조정을 받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포스코의 주가는 여전히 좀 하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밸류가 사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철강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타이탄 수급을 고려할 때 네, 견조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네,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네,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네, 포스코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PBR이 0.6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네, 비교해 보더라도 네,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리고 네, 중국 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네, 주가는 앞으로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포스코 네, 지금은 포스코의 주가를 그렇죠 가장 뭐좀 싸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중 네,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포스코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36만 원대까지는 한 반등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뭐 다른 뭐 글로벌 철강 업체들도 7월 말 수준까지는 다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한 36만 원대 네, 정도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 자,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는 중장기로는 45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종목 네, 포스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삼성전기, SK렌터카, 포스코 세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네, 중기적으로도 네, 꾸준한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이제 네, 9월입니다. 네, 이제 가을이 접어드는 9월인데요. 요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